지난 12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함께 일하는 노인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. 또한 오세창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1,22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며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해 203억여 원의 예산으로 이담 지킴이, 실버 도우미, 책 읽어주는 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.